도토리 묵장아치를 담글 건데요. 이게 도토리 묵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묵이, 이거는 말린 건가 이게 지금 보죠? 4일 말린 건데요. 4일 동안. 예, 문중 어른들이 도토리 묵장아치를 되게 맛있게 담가갖고 이제 그 비법을 물어봤더니 요거를 썰어갖고 한 3, 4일 말리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지잖아요. 요 상태에서 담가야지만은 묵이 오래가고 단단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대로 해가지고선 여기다가 이제 간장만 부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예. 벌써 붓자마자 벌써 빛깔이 싹 올라오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 예. 보름 정도 있다 예. 먹으면 아주 맛있다, 예. 이거죠. 이게 이제 생돼지 감자거든요. 네네. 천연 인슐린이라 그래갖고, 진짜 이걸로 효소도 많이 담고, 그래요? 예. 네. 장아찌도 담가갖고서는 밥 먹을 때 이제 쪼매식 이래 먹거든요. 근데 그 돼지 감자로 담근 장아찌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그때 이거 깨끗이 씻어갖고 돼지 감자를 먼저 담아갖고 이게 5kg면은요. 설탕도 5kg를 갖고서는 버무려갖고 효소 예를 들어, 담그듯이. 예, 예를 들어 버무려요. 버무려가지고 그 맛간장 따린데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예, 잘 써보세요. 아우! 아우! 힘이, 예? 아니, 아삭아삭하니, 저,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야, 밥 없어요, 밥. 밥 이따 드릴게.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 간장을 달이는데 정성과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끓이는 것만 좀 힘든데, 그게 딱 끓여놓기만 하면, 뭐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보면 그냥 다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면은요, 제가 좀더 맛있는 장아찌, 특별한 장아찌를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맛있는 장아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무슨 장아찌길래 그러세요? 그거 이제는 무갑채 장아찌라고 있는데요. 무갑채. 예, 소고기하고 이거는 즉석에서 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대신 즉석에서. 오래 놔두고 먹지는 못하고 해 먹고 싶을 때마다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먹어봤는데 와가지고 또 제가 저대로만의 또 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짜게 말고 약간 이제 맛간장을 맛간장을 예. 넣고. 요리를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평상시 요리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종갓집에는 음식을 많이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빨리 하다 보면은 그 연구가 생겨요. 예, 그래갖고 아마 그러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것도 맛간장에다 잠시 절여. 잠시.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뭐 장아찌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불고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간장에 다 절이고 하니까 장아찌예요. 재료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살짝만 볶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도 한번 맛보실래요? 이거 한번, 그래도 될까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를 예, 이렇게. 짜장가면 맛있을 거예요. 어때요? 맛있죠? 기가 무도 막혀요. 하나 잡숴보세요. 무도. 예, 익지도 않고 아삭거리고. 맛있죠?